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.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할 건데요. 목살을 꺼냈어요. 근데 4덩이나 있네. 엄마야, 이거 다 넣어도 되겠나? 한번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. 이거 다 넣으면은 이거는 김치볶음밥이 아니고 고기볶음밥 같을 것 같은데. 고기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괜찮겠나? 그냥 꼬무도 맛있겠네. 많으면 나중에 빼죠 뭐. 이렇게 얘는 준비해두고요. 준비해두고요. 파, 파도 크게. 자, 풀 먼저 키시고요. 기름 둘러주세요. 많이 둘러주시고, 파 썰어 놓은 거 파 기름을 내서 할게요. 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이제 고기 넣을게요. 오늘 고기 볶음밥인데 김치 볶음밥인데. 고기가 어느 정도 또 볶아지면 김치는 썰어서 준비해뒀어요. 썰어서 준비해둔 김치 먹을 양만큼 넣어서 같이 볶을게요. 자, 여기에다가 소고기 다시다를 넣으셔도 되고, 또는 코인이 있어가지고 익스코인 안 넣으셔도 되고,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. 저는 익스코인 넣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설탕 한 스푼 정도. 간장도 한 스푼 정도. 고추도 조금 넣고, 볶다가 어느 정도 고기도 익고 김치도 익었으면 밥 더 부어. 부어. 이렇게 하고 참기름 넣고 깨 넣으면 끝. 너무 맛있겠죠?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